어우, 잘 어울리는데요? 오래 기다렸어? 아, 미안해. 아, 차가 좀 많이 밀리네. 아, 이거? 아, 이거 뽑았지. 어때, 괜찮아? 잘 어울려요. 아, 잘 어울려? 새로 샀어요.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아, 역시 오늘 호피디님이 나왔는데 네. 역시 평범한 차를 갖다주진 않는군요. 아, 호피디님이 또 보통 차를 갖다주진 않잖아요. 그쵸, 뭐 강남 산타페? 아, 오늘 이 지바겐 보고 그냥 네. 강남 산타페라고 하기엔 얘 좀 자존심 상하죠. 우리 차주분들 자존심 좀 상하니까 강남 레토나? 지나가면 인사해야 될 것 같은? 네, 너무 눈에 띄잖아요. 솔직히 흰색, 검은색 제일 많죠, 강남에서. 그쵸. 솔직히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제는 진부하다. 하지만 오늘 갖고 온 차는 일반 지바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 효성 에디션. 전 세계 10대밖에 없어요. 10대요? 네, 딱 10대. 그 중에서 이제 블루 색상하고 그레이 색상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는데 오늘 갖고 온 게 이제 블루 솔리드 색상이라고 해서 어때요? 그래서 옷을 맞춰 입으신 건가요? 아, 그럼요. 이게 또 생각을 다 한 거죠. 여러분 어때요? 또 딱 제 차 느낌 좀 납니까? 좋은데요? 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에디션이 2억 4,500이잖아요. 네네. 이 차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예요? 2억 6,500. 네? 2천만 원이 더 비싸요. 그 2천만 원이 무슨 추가 옵션이 들어간 건가요? 여기서 이제 살짝 좀 추가 옵션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좀 궁금한 게, 솔직히 지바겐 멋있는 거 알죠? 아, 멋있죠. 네, 저도 알아요. 근데 옵션 진짜 아예 없거든요. 정말 달릴 때 되게 불편하고 주차 불편해, 막 문 세게 닫아야 돼. 왜 이 차를 2억 6,500이나 주고 살까? 도대체 이 불편한 차를, 옵션도 하나도 없는 이 차를,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왜 인기는 대폭발이지? 이거 중고로 다시 내놔도 거의 새 차 값받잖아요. 더 받을걸요? 더 받아요? 네. 이거 우리 그러면 어떻게 갖다 팔아? 어떻게? 어떻게 차량 접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비싼 지바겐 63 AMG, 이 불편한 차 왜 살까요? 도대체 사는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돈이 남아서? 간지. 간지.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은 저는 이 차를 보고 그래서, 아, 2천만 원이 더 비싸면 뭐가 다른 거야? 했는데 사실 뭐 외관에서 다른 거 색상 말고 없지 않아요? 이게 아마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아요. 나라도 지바겐 탈 거면은 솔직히 좀 유니크한 색상, 이런 거 타고 싶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 차 타는 사람들은 저처럼 가성비를 따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가성비 안 따지죠.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보면요, 옆모습이나 앞모습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지바겐 에디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휠도 보시면은 솔직히 그냥 지바겐 있잖아요. 네. 에디션 안 들어간 거, 그냥 마차일 들어간 거. 네. 그거는 무슨 초대형 탱크에다가 애들 자전거 바퀴 달아놓은 마냥 굳이 안 어울리잖아요. 네네. 이 정도 에디션 휠은 들어가줘야죠. 아, 근데 휠이 상당히 커 보이네요. 장난 아니죠. 거의 네. 제 등치만 하지 않아요? 22인치? 네, 22인치 정도는 들어가줘야 레토나 물고 딱 내렸을 때 어때요? 오, 사단장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정도 레토나 타려면은 일반 사단장 안 됩니다. 5단장 정도 되죠. 5단장? 아, 죄송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요즘에 솔직히 어떤 시대입니까? 스마트 시대. 스마트 시대잖아요. 네. 요즘에 키 주머니에서 빼요, 안 빼요? 안 빼는 것 같은데요. 진짜 솔직히 너무 귀찮잖아요. 그쵸. 언제 막 키를 빼서 열고 닫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스마트 시대란 말이에요. 네네. 우리도 스마트폰 쓰듯이. 하지만 이 차는요, 이걸 꺼내서 열고, 그리고 또 그냥 이게 열리는 줄 알아요? 안 열려요. 무슨 철문이야. 얘는 또 그 상태에서 얘를 또 눌러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렇게 저처럼 헬서가 아니면은 쉽게 문을 열지 못해요. 이것만 20개 10세트 전완근 이만해집니다. 근데 이 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소리가 근데 장난이 찰져요. 네. 이 소리 하나 감성 때문에 이걸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불편해요, 생각보다. 여기 모르고 손 껴봐요. 아작. 아, 그리고 원래 지바겐이 타고 내리기가 진짜 불편해요. 아, 그렇죠. 전고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거의 군화 신어야 돼 이거는. 눌러서 열었죠. 아, 전동 사이드 스텝. 네, 이 차주분이 이걸 달아놨어요. 딱 올라와서 사. 아, 멋있는데요? 멋있어요? 네. 좀 느낌 좀 살아요? 네. 아이, 군대에서 짱 박혔어야 되나? 네? 웬만한 차는 다 안 달려 있어가지고, 보통 여기 잡고, 이렇게, 이 정도 다리, 나이키 정도는 해줘야 돼요. 여성분들이 좀 불편하겠네요. 섹시함? 아, 섹시함. 네. 또 지바겐은 또 섹시한 여성분들이 많이 타요. 맞아요. 등치 작고, 맞아요. 팔힘도 없으면서 문은 닫을 수가 있나? 운동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아, 실제로는? 네. 팔뚝이 저 정도는 돼줘야. 네. 네, 그래 이렇게 딱 닫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발판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타고 내리기가 좀 편해요. 이런 식으로 잘 어울리는데요. 인사 안 하나요? 사장님 왔는데 추가 반납해. 아, 근데 역시 네. 아무리 관리가 어려워도 네. 진리는 요 베이지 시트입니다. 이거 화이트 시트라고 하죠. 요 색상이랑 이제 그, 그레이 색상에 들어가는 레드 시트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효성 에디션은. 그래서 요 색상 같은 경우는 진짜 때 타는 거를 염려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시각적으로 너무 이뻐요. 그리고 요거 차주분들 보면은 다들 네. 종아리가 시카매. 왜요? 여기 이렇게 배기구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 어, 그러네. 이렇게 어, 나도 모르게 다 서서 이제 여기서 아, 왜 안 오는 거야 했더니 여기에 문신이 달리듯 시커매지는 거야. 여기서 다다다다다 나오니까. 어우. 어우 씨. 사운드 정말 좋네요. 아, 얘는 몇 신대 안 오는 거야? 롤렉스 딱 해주세요. 롤렉스 딱. 롤렉스 딱. 왜 몇 신대 안 오는 거야? 하반신이 좀 덥네. 이렇게 하다 아 뜨거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입을 때는 꼭 종아리의 정강이 보호대를 꼭 차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 여기 서 있다면 아 뜨거워 할 때가 있어요. 저보다 키 큰 차 오랜만이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저보다 키가 커요. 한 19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세차비 한 20만 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나 많이요? 네,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장 한번 닦으려면. 여러분 오랜만에 저보다 큰 차가 나왔어요. 아, 제가 작아 보이지 않나요? 작아 보여요. 네. 네. 큰 데는 크더라고요. 효성 에디션이라고 해서 에디션이랑 크게 다른 건 외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똑같지 않아요. 색깔 빼고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견인고리나 이런 것도 달려 있는데 우리 가끔 강남거리에서 보다 보면은 네네. 이거 띄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페어 타이어. 근데 멋으로 떼는 건가요, 여기? 아니 이거 떼면 진짜 더 더럽게 묻었거든요. 사실은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떼면 주 사이에 바퀴 달리고 달리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생명인데 이걸 왜 띄고 다니?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 이제 주차 센서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 후면 주차할 때 주차 센서가 있는데 요게 요거까지는 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벽이 있는 데선 얘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주. 그럼 감으로 그냥 주차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뭐 감이나 귤이나 다. 아, 그리고 여기서도 또 헬스 한번 해야 됩니다. 이 문짝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아, 무겁더라고요. 아까 살짝 네. 열어봤는데 엄청 무거워요. 어? 근데 좀 좁아 보이긴 하네요. 네, 많이 좁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골프백 하나도 넣기 힘들어요. 요, 요게 이제 요거 매트를 쌓아놨었는데 이거 없다 그래도 높이도 그렇게 또 높지도 않아요. 완전 그냥 깍두기. 깍두기. 우리 깍두기 형님들이 타는. 그런 차고 뭐 이걸로 뭐 이렇게 차박을 즐기거나 뭐 그런 거를 많이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쭉 와서 보면 요런 데도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요쪽 부분이라. 그러니까 네.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아, 골프채를 실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도 문이 이렇게 열려서 힘이 엄청 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현재 여기까지만 봐도 좀 불편한 점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큰데 이쁘단 말이야. 큰데 이뻐요. 야, 긴데 이쁘단 말이야, 이거. 이게 지바겐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좁아요. 생각보다 폭, 많이 좁죠.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네, 폭도 좁고 앞뒤도 되게 좁아요. 저 정도가 타면요, 제 뒷자리 타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얘는 승차감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하차감? 하차감으로. 원래는 5%도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하차, 바로 하차감 나와버리네. 네. 2차 타고 산 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 거의 못할 것 같아. 진짜 얼마나 돈을 벌어야 2차 타고 산을 탈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동 키면, 근데 얘 역시 63의 AMG는. 아우, 사운드가. 으르렁거리는데요. 으르렁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일단은 아시겠지만. 아, 터치가 안 되나요? 무슨 시대예요, 지금? 스마트. 터치 시대. 아, 터치 시대. 터치 시대. 노 터치, 이건 다 터치가 안 돼요. 얘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로.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대에 얘 취소를 누르고 싶어. 아, 취소를 누르고 싶어요. 터치가 안 되네요. 네, 정말. 터치가 안 돼요. 요 창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서 있잖아요. 거의 한 90도? 85도? 예, 네, 이게 바로 그 벌레 퇴치 에디션이라고. 네. 네. 고속도로 한번 달리면은 수많은 벌레들 얘가 다 죽여줘요. 아. 돌빵 에디션. 벌레 퇴치 에디션.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때려 죽어요. 이게 핸들 모양이 없네요. 핸들 모양이 없네요. 이거 보니까 반자율 주행이 안 되네. 반자율 주행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간 유지 앞차와 네, 거리 유지 해주는 것 같아요. 앞차랑 그냥 거리 유지만 되고 스스로 차선 돼요. 저같이 좀 옵션 충들에게는 상당히 불만인데요. 그래도 멋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저라면 솔직히 저인데 만약 이거 살 돈이 여유 있게 있다. 네. 사고 싶어요. 그리고 발판이 여기는 없어요. 아, 뒤쪽에, 머플러 위치 때문에 없군요. 네, 그래서 타다 보면은 다리 한번 디고 들어가야 돼요. 네, 저처럼 다리 길이가 1m가 아니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 앉았던 자리 공간이거든요. 네. 네. 이게 전작 지바겐보다 훨씬 더 편하게 나왔다 그래요. 이번에 승차감이랑 네네. 다 해서. 이거 효성 에디션이라 TV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시력 거의 버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보는 위치가 가까운 건가? 얘를 보는 위치가 가까운 건가? 어때요? 그래도 달아주니까 또 좋네. 네. 그래도 이거 뒷좌석이 많이 볼까요? 이 정도면? 그래도 아이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아이들 볼 때 뽀로로나 이런 거 틀어놓으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니까. 뽀로로요? 뽀로로요, 뽀로로. 아, 네, 뽀로로. 네. 아, 좀만 더 넓었으면 어땠을까? 차 크기 비해서. 맞아요. 네, 좀 더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게.
아 그리고 거기에 그 뭐냐 선루프 닫는 버튼 좀 눌러주세요. 선루프 버튼이 있어요? 네, 네 눌러주세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한테 그냥 시키시면 돼요. 그게 바로 버튼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시키시면 돼요. 아, 수동이에요? 네. 또 얘기하세요. 제뽀라 선루프 열어줘. 제뽀님 선루프 좀 열어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열어주세요. 5만 원이요. 이렇게. 그니까 얘는 썬루프도 일단 수동이야. 그냥 내가 열고 닫으면 되니까. 그쵸. 뭐 요 정도야 뭐 그렇다 치는데. 네네. 사람이 2억 6,500이면은 솔직히 네. 이 돈이면 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레인지로버 아마 지금 신형 뭐 풀옵션 해도 그 정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사고도 남는 돈 몇천만 원으로 쇼핑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있고 2억 6,500이면은 좀 감가된 슈퍼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 정도 돈인데 이제 너무 아쉬운 거죠. 네, 이것저것 너무 옵션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살까요? 하차감? 그쵸, 하차감? 근데 그거 하나는 정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레드벨트 보이십니까? 이것도 네. 아마 효성 에디션이라고 따로 레드벨트를 해준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잠깐 꽂는 데가 어딨어? 반대 아닌가요, 그거? 저기 벽에 있네. 아, 벽에 있네. 그리고 2억 6,500에 도시락은 어떨까요? 궁금한, 역시나 도시락이네요. 네, 인절미 도시락이 그냥 콩가루 뿌려놨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쪽 보면은 이쪽에 이제 뒤에 이런 공간이 또 있어요. 이건 무슨 공간이지? 여기다 이렇게 뭐 일자 넣는 건가? 스키? 비밀의 공간? 네, 이게 뭐지? 비상금? 비상금 이런 거 넣는? 네. 그래서 이쪽에는 정말 이런 기능, 뒷좌석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아까 운전할 때 보셔서 알겠지만 연비가 몇 킬로 나왔다고요? 2, 3km? 2에서 3km?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카이엔 터보 쿠페를 찍었거든요. 네네. 그분이 스포츠 모드로만 만땅 19만 원어치를 넣어서 19만 원이요? 네, 200km 탄대요. 그것도 못해요? 스포츠 플러스로만 놓고 다녀요. 근데 이 차는요 고급유 만땅 넣어보니까 차주님이 한 21만 원, 22만 원 들어간대요. 근데 연비 2km면 몇 킬로 달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한 300km 이하.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전기차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에? 전기차 300 몇십 킬로 간다고 그렇게 떠들 필요 없는 게 이 차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연비예요. 주행 가드 거리는 현재 460km 뜨는데 연비 2.2km. 멋있네요. 멋있다. 네. 나 진짜 멋있다 이 정도면. 이 연비가 2.9km 뜨네요. 연비가 그죠? 2.9km 정도면은. 바닥에다가 네. 기름을 흘리는 정도 아니고 쏟는 정도도 아니고요. 들이붓는 거 그냥? 헬리콥터가 불 끌 때 부악! 그렇죠? 기름을 부악! 뿌리는 거 뭔지 알죠? 한번 빡 뿌리고 떠나는 거. 네. 그 정도라고 보면 돼요. 요 차의 라이벌들 있잖아요. 네네. 뭐 레인지로버 있고 네. 이건 효성 에디션이라 유독 가격이 더 비싸긴 하지만 맞아요. 레인지로버도 있고 또 911도 있고 얘네 스포츠카로 치면 이 가격대. 가격대요? 네. 그렇죠. S580을 사고도 돈이 남고 남네요. 그리고 마이바흐를 살 수도 있어요. GLS, 네. GLS, 마이바흐 이런 네네. 거 이런 것도 살 수도 있는데 이걸 사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걸 다 따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분들. 어떤 분들이 사는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이에요? 돈 남는 분들. 그러니까 돈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이 차는 가성비 따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도 기름값, 유지비 이런 거 다 생각한다면 우리 카푸어 분들 접근도 하지 마시고 웬만한 연봉으로는 정말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차. 맞아요. 네, 저는 유튜버니까 쳐다보는 거잖아. 호피디님도 오늘 많이 쳐다보세요. 네. 알겠죠? 실컷 한번 보고 갈게요. 나 쳐다봐라! 나를 쳐다봐! 쳐다봐! 여기도 나를 보고! 저기도 나를 보고! 어때요? 이런 관종미. 야, 근데 이 배기음 재미가 있네. 이러니까 연비가 2km가 나오지. 여러분, 이 차는 빠르진 않지만 정말 이 배기음 타는 이 재미, 네, 요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네. 좁은 도로에서는 네네. 3차선 도로 정도까지 있잖아요. 네. 그럼 갔다 뺐다 갔다 뺐다 갔다 뺐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거 회전각이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뒷바퀴 조향 뭐 이런 것도 따로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유턴을 하는데 앞뒤로 막 차가 빵빵거리고 막 나를 막 불아리고 있잖아요. 네. 불아리고 있다. 그럴 땐 창문 빨빨 다 닫으시고 다 닫으시고 이거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막 진땀 뻘뻘 흘려가면서 네.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돼요. 아 우리 호피디님 덕분에 또 이런 어마어마한 차를 또 타보네. 네. 근데 제가 이걸 오늘 타보니까요. 네네. 진짜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실내도 좁죠. 종합을 해보자면은 스마트키 안 되죠. 문 맞아. 열고 닫을 때 되게 힘들죠. 그리고 저 발판 없으면 타고 내리기 힘들죠. 그리고 안에 터치 안 되죠. 노터치에다가 또 이게 있잖아요. 핸드폰도 무선 연결이 안 돼요. 무선 충전도 없을 뿐더러 다 연결을 해야지 또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요. 네. 그리고 선루프 수동에다가
뒷좌석 좁죠. 트렁크 좁아. 맞아요. 이 모든 게 불편해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 순간 왜 타는지 알겠다. 이런 걸 느끼게 된 순간이었어요. 피디님 네. 어땠나요? 저도 생각보다는 네. 불편한 게 많았는데도 네. 무조건 샀을 것 같아요. 여유가 되면.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사는 차. 맞아요. 키스 안 하는 조건으로 결혼하는 그런 느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에 뽀뽀라도 한번 할까요? 다음에도 또 이런 희귀 차량이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